신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장구 썸머워크샵 진행을 맡은 원영은행장 분위기 메이커 성원은행장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이 상반기 결산 특집 뮤직뱅 디데이입니다. 네, 원영씨 네, 원영씨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2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맞아요. 뮤직뱅크와 함께라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더 즐겁게 보내자는 의미로 오늘 상반기 결산 특집은 뮤직뱅크 워크샵으로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오늘 워크샵에는 딱 한 가지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네, 바로바로 신나게 즐길 마음의 준비 여러분 되셨나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오늘. 맞습니다. 자, 그럼 예금주분들과 K-POP 사원들이 떠나는 뮤직뱅크 썸머 워크샵 어떤 분들과 함께하는지 소개해볼까요? 네, 먼저 컴백 사원들이죠. 영재씨, 카드, 이달의 소녀, 케플러, 타니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근두근 핫데뷔 사원, 솔로 데뷔 무대를 앞둔 나연씨와 스페셜 무대를 준비하는 우수 사원들 엠믹스, 프로미스나인, 문빈, 문수와 남매즈는 물론 예금주분들도 기다리고 저희도 너무 기다려온 무대죠. 네, 은행장 장꾸즈의 스페셜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최우수 사원들 1위 팀들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6월 넷째 주 캐치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6월 넷째 주 캐치차트 1위 후보입니다. 아이들의 톰보이, 방탄소년단의 예투컴. 과연 이번 주 K-POP 1위는? 자,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는 어떤 분들이죠?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죠? 프로미스나인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뮤직뱅크를 찾아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 프로미스나인이 이렇게 뮤뱅 상반기 결산에 이렇게 왔는데 직접 플러버 분들에게 무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프로미스나인 다섯 분이 준비한 스페셜 무대는 어떤 곡인가요? 네, 꽃가루 열풍을 일으킨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Feel My Rhythm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곡이라 그런지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은 뮤직뱅크 4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했던 곡인데요. 프로미스나인이 꿈꾸는 Feel My Rhythm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은행장님들 저희 프로미스나인도 승진시켜 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네, 이대로라면 초고속 승진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준비하면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프로미스나인이 다섯 명이서 합을 맞춘 무대는 이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연습실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멤버들이 응원을 해줘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그럼 짧게 한 소절 불러볼까요? 5, 6, 7, 8.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 네, 잠깐 들어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프로미스나인이 컴백을 앞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깜짝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컴백하는 저희 타이틀곡 Stay This Way 짧게 스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5, 6, 7, 8. Stay This Way My Baby Stay With Me Stay With Me. 네, 다음 주 컴백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22년 상반기를 빛낸 슈퍼루키 사원들이죠. 르세라핌은 물론 네, 엠믹스가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후부터 네, 무더위를 날려버릴 아이씨 커버 무대까지 만나보시죠. 뮤직 큐! 성우씨, 워크숍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어떤 게 있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온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저희 케플러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워크숍에서 또 중요한 것, 노래도 빼놓을 수 없죠. 분위기 띄울 수 있는 노래 한 곡씩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장윤정 선배님의 어머나입니다. 역시 워크숍하면 트로트가 아닐까요? 저는 비칠 수 없는 sky 아이와 같은 잔잔한 발라드가 어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분위기 더 업되는 노래를 알고 있는데요. 다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면 저희 한번 불러볼까요? 5, 6, 7, 8 We go 상상 속의 나의 섬 따라따라 줄을 서 준비됐다면 나빠빠빠빠 저희 컴백곡 업입니다. 네, 소개도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센스도 업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여름 워크숍에 딱 어울리는 노래로 컴백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케플러의 무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1위를 다 가져다 준 케플러의 와다다 노래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우, 너무 기대되는 케플러의 무대 바로 달려가 볼까요? 그 전에 사막인으로 돌아온 이달의 소녀와 팀프레쉬의 에너지 가득 스테이시의 무대를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뮤뱅 워크숍에 가면 1위 팀 무대도 있고 컴백팀 무대도 있고 스페셜 무대도 있고 아, 네, 다 준비되어 있는 뮤직뱅크 워크숍 쭉쭉 달려봤는데요. 원영 씨, 남은 무대들 중에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나요? 아무래도 장크즈의 콜라보 무대? 그럼 말 나온 김에 조금 스포해볼까요? 둘, 셋! 와! 여름이다! 네, 궁금하시죠? 장구즈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기대되는 스페셜 무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남매 사원들 아스트로 문빈 씨와 빌리 문수아 씨가 준비한 What I need 내 귀에 캔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매즈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김우석 씨의 서머 버전 스위치와 프로미스 나인의 Feel My Rhythm 커버 무대는 물론 2년 10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 청량 섹시 카드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큐! 이번에는 오늘의 1위 후보 사원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올해 3월에 발표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아이들의 톰보이가 이번 주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이단 너무 고맙고 우리 네버랜드 응원하는 것처럼 저희도 많이 많이 힘을 줄게요. 네버랜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1위 후보도 만들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신 우리 네버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반기 결산에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쁜데 네버랜드 이렇게 1위 후보까지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썸머 워크숍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요? 네, 아이들이 페스티벌 버전으로 편곡을 한 톰보이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와우, 네, 페스티벌 버전 톰보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1위 공약도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만약에 1위가 된다면 마이백을 치면서 톰보이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근 끝! 수트 입고 워크숍으로 달려온 펜타곤 무대와 엔하이픈, 아이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까지 1위 팀들을 쭉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의 스페셜 무대 은행장 두 분의 콜라보 무대도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원영 씨 준비됐나요? 완전 준비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상반기를 빛낸 퍼포먼스 우수사원이 있죠? 네, 먼저 원어 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큐! 이번에는 첫 솔로 앨범으로 뮤직뱅크 워크숍을 찾아온 경력직 신입사원 나연 씨와 얘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로 데뷔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혼자 하는 무대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원스랑 함께하는 활동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나연 씨의 솔로 데뷔곡이죠? 팝, 어떤 곡인가요? 네, 팝은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신나고 좀 시원한 그런 댄스곡입니다. 네, 이번 신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시면 안 되지만 특히 제가 손으로 하는 저희 포인트 댄스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손으로 하는 포인트 안무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앞두고 멤버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응원이 있으신가요? 네, 멤버들이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줬는데 굉장히 기대가... 기뻤어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응원이 됐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신입사원 나연 씨, 회사 사람들과 떠나는 워크숍에서 예쁨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팝 같은 신나는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면은 예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쁨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무대 함께 소개해 볼까요? 네, 뮤직뱅크 워크숍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일 이명 씨의 무대는 물론 두근두근 솔로 데뷔 나연 씨의 무대와 상반기 롱런 히트곡 아이들의 톰보이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 솔로 컴백 영재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2022년 6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방탄소년단.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best.